정선 한백산 일대는 물 맑고 공기 좋기로 소문난 곳인데요. 이곳엔 국내 최대 규모의 벌나무 군락지가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벌나무 껍질이 몸에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불법 굴치 때문에 주변이 말이 아닙니다. 박성중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해발 1000m 한백산 중턱에 밑둥만 남은 나무들이 베어져 있습니다. 쓰러진 나무마다 껍질이 모두 벗겨진 채 벌거숭이가 됐습니다. 그대로 껍질만 벗겨낸 나무도 있는데 수분 공급이 안 돼 곧 죽을 가능성이 큽니다. 산청목이나 벌나무로 불리는 산결음나무입니다. 껍질이 숙취해소는 물론 백혈병의 특효라는 소문이 퍼져 순환당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세 차례에 걸쳐서 산청목 군락지에 대한 불법적인 채취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굴치꾼들은 몇 명씩 짝을 맞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톱이나 도끼는 물론 전기톱까지 동원합니다. 요즘 같은 초여름엔 나무에 물이 올라 껍질을 벗기기 쉬워 더 기승입니다. 수령이 30년 된 산천목인데 나무를 베어내 껍질을 통째로 벗겨낸 흔적입니다. 한백산 일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벌나무 군락지로 대부분의 수령이 30년이 넘습니다. 입산을 막을 철책이나 감시용 카메라가 없고 정선군 산림보호 감시단은 두 명뿐이라 밤낮없이 뛰어도 사사시 살피기가 어렵습니다. 매일 차를 가지고 숨쉬기도 하다가 걸어댕기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인원이 둘이잖아요. 둘이 우리가 딴 데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보고 딴 데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죠? 고단속은. 임산물 무단 채취가 적발되면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인 단속이 어렵다 보니 한백산 정암사 측은 보상금까지 걸어 목격자 등을 찾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박성준입니다.